최근 일본은 후지산을 직격한 지진 다발의 연쇄적인 발생으로 고조된 위감과 함께 비상사태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원지의 분포가 완전히 후지산의 지층지역에 밀집되는 이상지진 영역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에서도 최근 계속하여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5월 14일에도 후쿠시마 근처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4.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3일에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4.4와 3.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지난달 4월 29일부터 후쿠시마현 앞바다와 일본 후쿠시마현의 서쪽에 있는 아이즈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후쿠시마현의 서쪽 아이즈 거리에 계속하여 곰이 출몰하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근처 마을들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야생동물들이 민가로 도망쳐 내려오거나 무리지어 대규모 이동을 하는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임에도 곰들은 최소 3마리 이상이 무리를 지어 다니며 민가를 휘젓고 있으며 멧돼지들 또한 마을을 찾아오거나 마을 지하 수로에 들어가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생동물들의 기이한 모습은 후지산 근처의 마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후지산 폭발과 후쿠시마현의 지하에서 무언가 큰 흔들림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네티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현대 과학 수준으로는 정확하게 지진이 발생할 날짜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부의 학자들은 동물들의 이상행동들을 지진과 연관지어 예측하여 지진에 대비하기도 합니다. 동물들의 지진과 화산 폭발에 대한 예지 능력은 세로토닌 증후군으로 지진이 일어날 때 지층이 깨지면서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기체가 신경 호르몬 세로토닌의 분비를 자극해 동물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론이며 과학자들은 이런 동물의 능력을 정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1969년 중국의 수도 옆에 텐진 동물원에서 판다 곰 한 마리가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동물원 내 호수에 있던 백조들이 육지로 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평화로웠던 동물들이 갑자기 기이한 행동을 보이자 동물원 관리자들은 동물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중국 기상청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텐진에서는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기상청은 동물들의 이상 행동을 지진 암시로 받아들여서 미리 대피를 시켜서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24만 명이 숨져 20세기 최악의 지진으로 불리는 중국의 탕산 대지진 때는 우물에서 이상한 소리와 함께 김이 솟아오르며 수심이 낮아지고 동물들이 대이동을 하는 등 자연 변화가 일어났으며 또한 지진 발생 직전 수만 마리의 잠자리와 새들이 200에서 300m 너비로 줄지어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지진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7.6의 강진이 공업도시 탕산을 초토화시켜서 최소 24만 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쓰촨성 대지진 당시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가 떼를 지어 이동하는 바람에 두꺼비들이 차에 치여 압사당하는 등의 일이 발생했었으며 장수성 타이저우시에서도 수만 마리의 두꺼비가
줄을 지어 이동하는 현상이 목격되었으며 당시 현지 농민들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후라며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2004년 남아시아 지진과 2005년 파키스탄 강진 때는 야생동물들이 고지대로 몸을 피하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5일 전엔 이바라키현 해안에 떼죽음을 당한 돌고래 50여 마리의 사체가 발견되어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었나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미리 지진이나 화산 폭발에 반응하는 이유는 동물은 인간보다 환경 변화에 더 예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껏 지진이 안전지대였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중국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동물의 행동으로 지진이나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본 연구진이 2002년 만든 매기의 움직임을 이용한 지진 관측망입니다. 일본 연구진은 20km마다 설치된 관측 장비로 매기의 움직임을 파악해 지진 여부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사실 한국 역시 이러한 지진 전조 현상들에 대한 일부 네티즌들의 우려는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제주도 지진이나 과거 경주 지진 이전에 찍힌 지진 운 사진이나 줄지어 이동하는 태화강의 이 숭어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개미떼 사진 등이 대표적인 지진 전조 현상으로 주장되었던 것들입니다. 이러한 동물들의 지진을 예지하는 능력을 이용하여 지진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건이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1975년 2월 중국 랴뉴성 하이천과 선양시 일대에 이 규모가 잦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했었으며 동시에 마을 주변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우물에서는 거품이 끌어올랐으며 쥐가 구멍에서 기어나와 힘없이 쓰러졌으며 겨울잠을 자야 할 뱀들이 구멍에서 나와 얼어 죽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닭장의 닭, 집에서 기르는 개들이 몹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국가지진국은 이 같은 현상을 토대로 대규모 지진이 임박했음을 예견했고 주민 100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사흘 뒤 실제로 규모 7.3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의 이를 인명 피해를 줄인 것으로 아직도 대표적인 지진 예보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